안녕하세요, 늦가을입니다. 이 녀석은 일전에 제가 만든 그린 드래곤이라는 녀석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메카닉 느낌의 드래곤이었는데 요즘 다른 드래곤 작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 점점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족한 점을 찾고 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조할지 구상해볼게요. 일단 하체와 꼬리 쪽, 고관절 아랫부분은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통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목이 너무 짧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허리관절을 만들어주면서 윗몸통과 아랫몸통을 만들어주고 비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개조를 위해 고관절 아랫부분을 남겨두고 부셨어요. 일단 얼굴부터 보면 외형은 이전 버전과 같은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가동은 입이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지고 목관절 장갑이 움직입니다. 머리는 볼관절을 사용해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목관절은 테크닉 브릭을 써서 이런 느낌으로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목 윗부분을 보면 피규어가 탈 수 있어요. 피규어는 이런 식으로 탈착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깃발도 움직입니다. 팔은 이전 버전보다 어깨를 넓혀줬어요. 어깨 관절을 보면 일단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깨 관절도 볼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움직여요.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 마지막으로 손톱 관절까지 아주 잘 움직입니다. 가슴 디테일을 보면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을 달아주면서 색배합에 신경을 써줬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했던 허리관절을 볼게요. 일단 허리관절 장갑을 열어주고 허리를 움직여주면 이런 느낌으로 위아래로 가동할 수 있어요. 허리관절을 만들어주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포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날개 디테일은 이전 버전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등을 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가동을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날개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이 움직이고 날개도 볼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날개 아랫부분을 보면 작은 꼬리 같은 것들이 양쪽으로 달려있는데 그냥 멋으로 달아줬어요.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끝쪽에는 총도 발사됩니다. 이번에는 하체를 보도록 할게요. 하체는 전체적으로 디테일부터 가동까지 이전 버전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앞, 뒤, 옆모습이고 꼬리 부분에는 메카닉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스터를 달아줬어요. 고관절부터 관절을 움직여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고관절 장갑을 열어주면 벌어지는 건 이런 느낌으로 벌어지고 앞 뒤로도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무릎 관절도 일단 관절 장갑을 이렇게 열어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옆관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느낌으로 가동할 수 있어요. 발은 드래곤의 발톱 느낌을 살려봤어요. 관절을 보면 일단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을 만들어줬습니다.
발목 관절은 볼 부품을 활용해서 이중관절로 만들었어요. 작품 크기가 큰 만큼 몸 전체를 지탱하면서 잡아줄 수 있도록 뻑뻑하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꼬리를 볼 텐데 꼬리도 이전 버전 느낌을 많이 가져왔어요. 관절 가동과 자연스러움, 무게중심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관절 가동을 보면 일단 몸통과 꼬리를 이어주는 관절에 장갑을 만들어줬어요. 장갑이 어색한 부분을 가려주도록 했습니다. 꼬리 관절은 볼 부품을 사용해서 정말 뱀처럼 잘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만들었던 그린 드래곤을 개조해봤는데요. 허리 관절을 만들고 관절마다 장갑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러움을 높이는 데 가장 신경을 쓰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버전보다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